오늘 소개해드릴 사세보 CMB 버거는 쿄마치 공원 앞쪽 욘마치 상점가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욘마치 상점가는 네 개의 마을이 이어져 있다라는 뜻에서 욘마치, 네 개의 마을, 그래서 욘마치 상점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욘마치 상점가가 일본에서 가장 긴 상점 중에 하나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제일 긴 상점가는 아니에요. 제일 긴 상점가는 오사카에 있고요. 여기가 꽤 큰 상점가 중 하나로 속하는 곳이에요. 일본에서. 960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한 1km 정도 되는 거죠. CMB 버거 이제 문 앞을 가면은 굉장히 독특한 걸 볼 수 있어요. 가게 입구에 지도랑 핀을 두고 손님들이 어디서 왔는지 꼽아주세요 라는 이런 문구가 달려 있어요. 이 수많은 핀들이 이 집의 명성을 증명하듯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박혀 있는데, 심지어 이 핀을 돈을 내야 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맛에서 만족을 해야 그런 작은 팁 같은 지출이 가능할 터, 이제 핀이 꼽힌 지도는 이제 별점보다도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아요. 여기가 또 다른 이유로 유명한 거는요, 지난번 이제 콜라보레이션 때 그 사장님이 메뉴판을 직접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그림 솜씨 때문에도 상당히 이제 트위터나 이런 데서 호평을 받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상당히 능력자 사장님을 가지고 있는 집이죠. 이런 그림 같은 것도 있고, 또 여기가 이제 사세보의 중심가인 욘마치 상점가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가장 많은 손님을 끌었던 곳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가게 내부로 들어가면은 일단 가게가 오픈형 주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 신뢰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맛있게 만듭니다 라는 걸 보여주니까 기대감은 훨씬 더 배가 되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여기가 사세보 공식 햄버거 맛집으로 인증이 된 집이에요. 웬만한 맛집들은 이런 게 다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거 하나 정도는 또 딱 있어줘야 아 여기가 맛집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도 들잖아요. 일단 먼저 들어가서 역시 사세보의 메인 메뉴 하면은 베이컨 에그 버거죠. 들어가서 베이컨 에그버거를 시키고 이제 콜라 세트를 시켰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장님이 콜라를 먼저 갖다 주시더라고요.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뭔가를 먹으면서 맛있는 거를 많이 마셔요. 근데 여기는 콜라를 이제 종이컵에다가 담아준 게 아니라 굉장히 작은 병 콜라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300ml? 380ml? 그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병 콜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햄버거 먹으면서 목이 좀 많이 막혔어요. 이제 주문했던 버거가 나오고 딱 봤는데 지금까지 먹었던 사세보 버거들이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이제 어떤 점이 다르냐면요, 이제 다른 집들은 치즈가 패티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치즈가 녹은 상태로 나왔었는데 여기는 체다 치즈가 양상추 위에 굉장히 타서곳이 그 각진 모양 그대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먹었던 다른 사세보 햄버거들이 치즈가 눅진눅진하게 녹아서 느끼하게 입속으로 들어오던, 노래로 따지자면은 폴 앤카의 You're My Destiny 같은 그런 노래 같은 햄버거의 맛이었어요. 그런데 CMB의 햄버거는 조금 달라요. CMB 버거 같은 경우에는 그 각이 살아있는 그 단단한 치즈가 씹을 때마다 입에 그대로 그냥 때려 박아요. 마치 AC/DC의 노래 썬더스트럭처럼 그냥 때려 박아요. 입속에 단단한 치즈를. 진짜 그동안 먹어왔던 사세보 버거랑은 확실히 다른 맛으로 공격을 때려요. 그리고 베이컨이 굉장히 두툼해요. 굉장히 두툼한 베이컨 때문에 이제 씹을 때마다 이 베이컨이 딸려 나올 정도거든요. 베이컨 양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다른 곳 버거랑 좀 다른 점은 지금까지 먹어왔던 사세보 버거 같은 경우에는 소스를 굉장히 많이 그 위에다가 뿌리는 형태였어요. 근데 여기는 소스를 빵에다가 바르는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이전까지의 버거집들은 상당히 그 소스가 계속 튀어나오니까 식사를 되게 전투적으로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상당히 깔끔하게 식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소스가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딱 필요한 정도, 진짜 맛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소스가 정확하게 발라져 있어요. 그리고 햄버거를 먹을 때 가장 두근두근 되는 점은 양파가 어떻게 공격을 들어올지, 이게 가장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집 같은 경우에는 양파를 구워서 단맛을 증폭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햄버거에 넣는 집이 있고, 또 어떤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크램블 에그 속에다가 양파를 숨겨서 변칙 공격을 하는 집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CMB 버거는 어떠한 공격으로 양파가 나한테 다가올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스트레이트로 직구를 날립니다. 생양파가 들어가 있어요. 아삭아삭하고 알싸하게 매콤한 맛이 햄버거의 느끼한 그런 맛 있잖아요. 그런 거를 확실히 잡아줘요. 그냥 직구가 스트레이트로 딱 꽂으면서 생양파란다 이런 데니까요. 하여간 정말 다른 사세보 버거들이랑은 다른 의미로 많이 놀랐던 맛이었고 그런 버거였습니다. 이로써 CMB 버거에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CMB 버거 아사시오가 귀엽습니다. 모두 CMB 버거 한번 드시러 가보세요. 일본 최서단 사세보의 가장 아름다운 섬 큐주 큐시마에 있는 유키 아저씨네 버거. 아무도 찾아가지 않던 그곳에 제가 찾아갑니다. 험난한 여정, 다음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